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해가 지지 않는 도시, 해가 뜨는 서산, 충남 서산시에 여름 피서지 추천하는 여름 해수욕장, 부산 벌천포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. 서해바다의 해수욕장은 그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바닷물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해수욕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벌천포 해수욕장에 있는 그 안전 부교선까지 거의 바닷물이 빠져서 지금 바닷물 속에 들어가기가 좀 무한데요.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이제 서해바다에 이제 바닷물이 맞은 빠진 시각이라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쭉 몽돌 위로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한 40-50m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.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해수욕을 하시면서 여기 안전선까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2016년 7월 11일 오후 한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많이 바닷물도 빠져 있고 해수욕장에 아직은 그 평일이고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없는데요.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. 파도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리고 몽돌이 굴러가는 소리도 강하게 들립니다. 잘 보면 여기서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그 태안의 이제 만대라고 태안의 땅끝 북쪽 땅끝 마을입니다. 여기서 이제 배로 가면은 뭐 한 5분이면 가는데 다리가 없다 보니까 차로 1시간 이상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. 서산 골천포 오지리하고 저 앞에 보이는 태안의 만대 위험면은 만대하고 여기 보이는 이쪽 만대 끝하고 이쪽 섬 어디 쪽하고 연육교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저쪽에 연육교가 이제 벌천포구 쪽으로 해서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차로 가실 수 있죠. 태안까지. 태안까지 가면은 이제 고령하고 이제 안면도가 이제 해저 터널로 그 연육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보령으로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향후에는 파도 소리 한번 더 들어볼까요? 감사합니다.